안녕하세요. 액팅 갤러리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뭐라 그럴까? 제가 최근에 다녀왔던 촬영 현장이 있는데요. 거기서 간단한 썰을 풀게요. 네, 좋아요. 제가 최근에 다녀온 현장에서는 제가 배역이 너무 낮은 거였어요. 너무 낮다? 뭐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좀 낮았다고 표현하겠습니다. 아무튼간 낮은 그 배역인데 와 너무 놀랬습니다. 지금까지 촬영 현장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거를 그 현장에서 느꼈어요. 비록 제가 단편 독립영화 뭐 장편영화 뭐 등등등 거기에서는 많은 걸 들어봤죠. 그리고 좀 그런 비스무리한 대우도 받아봤고요. 그게 뭐냐면 배우님입니다. 배우님. 좀 놀랬어요. 그큰어큰 상업 상업에 관련된 그쪽에서 대우를 해줬다. 너무 놀랬어요. 웬만하면은 낮은 배역이면은 엄청 개무시해요. 그리고 개차반이고. 근데 최근에 다녀온 데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. 배우님 뭐 힘드신데 뭐 저희 가서 좀 쉬다 오십시오. 막 이런 말도 하고요. 카메라 가지고 얼굴에다 초점을 맞춰요. 그거를 그분들이 대신 서줘가지고 좀 놀랬어요. 뭐 다리 아픈데 뭐 거기 가서 좀 쉬시고 뭐 더운데 거기 가서 좀 쉬시고 뭐 등등등등등. 와, 깜짝 놀랬습니다. 뭐 물론 들어가긴 캐디님을 통해서 들어가긴 했지만 이런 대접을 받았다는 자체가 너무 놀라웠고요.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자, 더 성공하자라는 마음가짐이 좀 생겼어요. 그동안에는 앞발이 뭐 오기 뭐 등등등이 생겼다면 요거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았습니다. 계속 그게 뭐라 그럴까? 계속 회상이 돼요. 너무 좋아가지고. 독립영화에서는 뭐 그런 걸 해줘요. 뭐 배우님, 뭐 여기 가서 좀 쉬고, 뭐 저쪽에 가서 좀 쉬고, 뭐 그런 걸 해주는데 상업에 관련된 거기에서 해줬다는 그 자체가 너무 놀라웠어요. 그리고 저를 되게 좋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정 배역으로 리스트업 하겠다는 언급까지 나왔습니다. 너무너무 감사하죠. 네, 그러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생기죠. 물론 뭐 1회차든 뭐 짧게든 물론 파이팅 있게 해야죠. 근데 더 파이팅 있게 해주는 그단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느꼈죠. 아무튼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은 또 그런 게 있어요. 배우님, 뭐 여기 가주세요, 저기 가주세요, 뭐 이런 대접을 해줘요. 그렇다면은 여기서 그런 대접에 너무 빠지지 마세요.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도 말고. 거기는 거기일 뿐이에요. 뭐 이런 딴 데서는 뭐 이렇게 대접을 해줬다, 뭐 이런 말 하겠지만
뭐 고기는 고기죠. 뭐 이런 대접을 받았다, 뭐 저랬다, 뭐 그런 거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연기만 잘하면 끝이에요. 그러면 저절로 뭐 나오지 않을까요? 그래서 연습만이 살 길이고 연기만 잘하면 된다. 뭐든 잘하면 된다. 그러면은 달라져요. 공간이 그리고 분위기 한마디로 뭐 그런 대접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묵묵하게 연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연예인병 뭐 그런 것들이 빠질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러지 마세요. 그 시간에 더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십시오. 오케이? 그렇다면 영상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. 다들 아시죠?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오늘도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. 나자, 하자, 나자!